사람은 누구나 다소간의 잘못이 있지만 이에 대해 부끄러운 마음으로 잘못을 깨달을 때 비로소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북이나 영화는 아무리 애써 구해도 반드시 얻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마음을 올바로 닦고 지켜나가면 모든 일이 뜻대로 되리라. 인위적으로 꾸민 마음은 탐욕에서 비롯되고 자기 위주의 행세에 맞춘 사람은 진실된 마음이 없는 변화하는 마음인 것을 우리들은 왜 모르는가? 모든 사람들은 맑고 깨끗한 마음과 청정한 마음이거늘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만들어진 마음은 저기 갈대잎으로 떨어져 방황하고 있구나. 밝음을 보는 것은 해를 보는 것이요, 어둠을 보는 것은 달을 보는 것이다. 우리의 과거는 밝음에서 온 것인데 어찌하여 우리는 밤으로만 가려 하는가? 등을 돌려 해가 뜨는 동쪽으로 걸어간다면 광명의 빛으로 환히 빛나는 밝은 내일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왜 모르는가? 마음 속에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 있는 자는 친구를 속이고 헛된 거짓과 욕설과 모순을 일삼는 자이다. 자신의 뜻으로 짓는 세 가지 악, 입으로 짓는 네 가지 악, 육신으로 짓는 세 가지 악을 합하여 십악이라 부른다는 것을 알고도 살생과 도적질과 불륜의 일만 일삼는 자는 어떠한 나쁜 짓도 쉽게 할 수 있는 자이다. 동그란 그릇 안에 하얀 모래알이 소복이 쌓여 있을 때 그 속에서 자라나는 까만 모래알이 있다면 저 밖에 불빛 사이로 아낌없이 던져버려라. 그리하면 우리의 마음은 하얀 모래 마음으로 영원토록 남아있게 되리라. 괴롭고
어지러움에 엇갈리는 상거리에 서 있는 우리지만 현재 처하여 있는 마음에 최선을 다한다면 그것이 곧 행복의 지름길인 것이다. 어둠의 초생 딸은 밤을 하루하루 넘겨 둥근 달이 되고 작은 밀물은 밀리우고 밀리우다 큰 밀물이 되어 무서운 파도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의 작은 거짓이 쌓이고 쌓여 돌이킬 수 없는 큰 거짓이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저 지나가는 찻길 사이로 살아가는 우리는 그 속에 그어진 줄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졌고 옆으로 가면 아니 되기 때문에 똑바로 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찻길 사이의 위험은 너무도 쉽게 생각하는구나. 탐욕과 노여움과 어리석음이 많은 사람은 결국 어둠의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깨끗한 마음을 지녀야 욕심 없는 마음을 지킬 줄 알게 되며 참는 마음을 지녀야 침묵을 지킬 줄 알게 되며 올바른 가르침을 알아야 참된 가르침을 깨닫고 그릇된 가르침을 알게 된다. 또한 전락하는 마음을 지켜야 잡다한 것을 논하지 아니하며 욕심으로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게 되며 남이 성을 내도 참을 줄 아는 마음을 지니게 되며 수다 떨지 않으며 뽐내지 않게 된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내 자신의 깨달음을 열기만 한다면 초목이 우거진 산이 되고 굽이친 강물이 대지가 되듯 향긋한 우리의 미풍으로 모두가 하나 되어 춘삼월의 꽃향기 되어 사랑으로 넘치게 되리라. 우리의 마음이 온 세상 한맘 되어 닫혀있던 마음을 열고 더러웠던 마음도 버린다면 우리의 세상은 아름답고 영롱한 빛이 되어 밝게 빛나게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왜 모르는가? 달빛이 비추는 초라한 오두막도 내 마음이 깨끗하고 바르기만 하다면 그것이 곧 궁전이다. 그러나 욕망으로 얼룩진 사람들을 위해 세워진 큰 궁궐이라 할지라도 욕심과 오만과 거만함을 버리지 않는 한 오두막에 불과하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지혜가 빛을 내뿜고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찬 사람만이 욕심으로 펼쳐 있는 우리의 땅에 밝은 태양의 꽃을 피우고 성현의 마음에 자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을 왜 모르는가? 선하고 진실된 마음이 펼쳐져 있는 세상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정직하고 안정되어 있지만 욕심으로 가득한 옳지 못한 세상에는 불신만이 난무하게 되리라. 말이 길어지면 잔소리가 되고 원한을 길게 품으면 상처의 골만 깊어진다. 그렇듯 말은 짧게 하고 우리의 마음의 원한 또한 짧게 잘라버려라. 피는 피에 의해서 맑아지는 것이 아니듯이 원한 또한 원한에 의해서 갚아지는 것이 아니요 다만 잊어버림으로서 원한을 없앨 수가 있는 것이다. 늙음, 병듦, 죽음을 똑같이 피할 수 없으면서 부의 욕심 때문에 상대에게 배신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구나. 하지만 그러한 자는 욕심에 의한 배신 때문에 결국 모든 이에게 냉대받으며 외롭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상대방이 탐탁지 않을 때 가르쳐 주지 않으므로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건 역시 가르쳐 주는 것이다.
그만두어서는 안 될 때에서 그만두는 자는 그만두지 않을 것이 없으며 후하게 해야 할 것을 박하게 하는 자는 박하게 하지 않을 것이 없을 것이다. 교육자는 다만 방법과 기준을 보여줄 뿐 본인의 노력 없이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목수는 남에게 연장을 빌려줄 수는 있지만 그에게 기술이 좋아지게 만들지는 못한다. 욕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동요가 없는 수양이 잘된 사람이라야 사회적 지위나 경제적 부호가 남만 못해도 현실에 만족하며 안달하지 않는다. 아홉 길을 파들어갔어도 샘이 솟기 전에 중단한다면 이는 우물을 하나도 파지 않은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뜻 있는 사람은 정도가 행하여지는 바른 일에만 전념하고 뜻 없는 사람은 우도한 일에만 뛰어들어 일하는구나. 사람들은 물질의 가난은 잘 알아도 마음의 가난은 왜 모르는가? 나쁜 짓을 하여 잘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행의 지름길이요 열심히 노력하여 잘 살려고 한다면 그것은 행복의 지름길이다. 밝게 비추어주는 현란한 네온사인도 밝은 아침이 되면 허무한 것 순간적인 쾌락이 우리의 마음을 즐겁게는 하지만 아침이 되면 허무한 마음이 뒤따른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내가 새를 물고 달아나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가엾은 마음과 그 속에 고통이 따르고 결국 죽음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죽이고 죽는 모습을 본 우리는 그 속에서 고통과 번민과 쓰라림과 어두운 곳으로 향하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인의 예 지의 사단은 사람이면 누구나 지니고 있는 양심이다. 이 양심의 싹을 잘 가꾸며 기르기에 힘쓰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을 잘 아는 사람이며 인간의 본성을 알면 하늘의 이치도 알게 되리라. 진정으로 선한 자는 남을 선으로 이끌게 되리라. 늙은 사람을 봉양하는 인정을 베풀라. 싸우기 좋아하는 자 마음 편할 날 없다. 진정한 교우 관계란 권력이나 재력을 초월한 인격의 상호작용이다. 오랜 세월을 두고 갖고온 귀중한 우정을 타산 때문에 헌신짝처럼 버려서는 아니 된다. 마구 취하는 것은 허욕이요 마구 주는 것은 낭비이며 마구 탐하는 것은 죄악이요 마구 죽는 것은 만유입니다. 내가 남의 부모에게 욕하여 그 보복으로 그가 내 부모에게 욕을 한다면 결국 내가 내 부모에게 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사람들은 왜 모르는가? 선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선을 좋아하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 선한 일을 말해 주지만 선을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들은 멀리 사라지고 간사한 소인들만 모여들어 비위를 맞추게 되리라.
하늘이 성현을 내면 큰 일을 시키기 위하여 시련을 주듯 현명한 사람은 시련을 겪을수록 현명해진다. 욕심으로 가득한 어리석은 사람은 해와 달이 밝게 비추어도 먹구름에 가리운 어둠과 같다. 뿌리에 정성을 들여야만 풍성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 뿌리에는 정성을 들이지 아니하고 열매에만 탐내는 사람이 너무도 많구나. 진정으로 아름답게 꾸며야 할 것은 선하고 아름다운 속마음이거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겉으로만 아름답게 꾸미려고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 없다. 고생한다고 괴로워 말라. 고생보다 더 중요한 교육은 없는 것이다. 누구에게도 해롭거나 괴롭게 하지 마라. 나로 인하여 남이 괴로워한다면 그것은 원한의 씨앗을 뿌린 것과 같다. 쾌락으로 취한 즐거움은 잠깐이요. 노력으로 얻은 즐거움은 영원하다. 알랑거리는 사람을 조심하라. 그는 배반하고 물러남도 빠를 것이다. 모든 일을 사랑하고 남을 욕하지 말며 마음을 열어 사랑으로 베풀어야 된다는 것을 배움을 통해 알고 있는 우리지만 무엇 때문에 실천에 옮기지를 못하는가? 작은 콩이 큰 콩 되어 우리네 입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 콩에 의해 걸을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은 왜 잊고 사는가?
악한 짓을 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장담하지 말라. 고통으로 죽게 될 때서야 자기 죄를 알게 되리라. 혼자서 가는 길은 외롭지만 둘이서 가는 길은 결코 외롭지 않다. 하지만 혼자 가는 길에는 다툼이 없지만 둘이서 가는 길에는 다툼이 있구나. 그것은 이해해 주려는 마음과 양보하려는 마음의 부족에서 비롯된 서로의 욕심 때문인 것을 왜 모르는가? 열 개의 손가락을 깨물면 아프지 않은 손가락은 없다. 그렇듯 사람을 대할 때 또한 열 개의 손가락을 대하듯 하라. 풀이나 나무는 환경에 따라 제각기 서로 다른 꽃이나 열매를 맺고 사람은 깨우침에 따라 저마다 다른 인생과 저마다 다른 성품으로 비우려 간다. 꽃과 열매의 향기와 맛이 제각기 틀리듯 사람은 성품과 행하는 것에 따라 살아가는 길이 틀려진다. 부모님은 영혼의 마음으로 항상 이 땅에 상주하시며 자식에게 거짓없는 헌신적인 사랑으로 온갖 정성을 쏟지만 자식들은 부모님의 욕심 없는 희생의 마음과 헌신적인 사랑을 당연한 듯 생각하니 답답하기 그지 없다. 작은 것에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어떠한 것이든 만족할 줄 알지만 큰 것에 집착하여 욕심내는 사람은 어떠한 것에도 만족할 줄 모른다. 내 몸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효의 근본이다.
잠잠의 고깃덩어리를 먹기 위해 싸우고 있는 짐승들은 그로 인하여 많은 짐승들이 상처를 입는다. 또한 솔가지로 엮어 만든 횃불을 들고 바람 부는 쪽으로 향해 가는 어리석은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을 불태워 버린다. 짐승처럼 또한 어리석은 사람처럼 우리의 욕심은 자기 몸에 상처를 내며 몸을 불사르게 된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하는가? 남을 억울하게 해서 재물을 얻지 말라. 만약 남을 억울하게 해서 재물을 얻었다면 그것은 지옥 차비를 장만한 것이다. 사람의 얼굴은 볼 수 있지만 마음은 볼 수 없는 것. 외모를 보고 사람을 평하지 말라. 행복이란 자기 노력의 결과이며 불행이란 자기 오만의 대가이다. 얼굴은 곧 마음의 거울인 것을 어찌 마음의 흉악함을 감출 수 있으랴. 모든 이에게 악을 심어 버림받은 사람의 얼굴에는 불안감만이 보일 것이요. 모든 이에게 덕을 심어 공경받는 사람의 얼굴에는 항상 평온함이 넘칠 것이다. 아무리 많이 배우고 잘 알아도 사는 동안 착한 일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아무 가치가 없는 인생을 산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고르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이며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죽을 때는 모든 것을 고스란히 놓고 간다. 하지만 일생 동안 지은 선악의 엄마는 끝까지 따라다닌다는 것을 우리는
왜 알지 못하는가? 어리석은 사람은 돈만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한 자는 돈 많은 자에게 아첨하고 돈 없는 자를 무시하며 돈 앞에 비굴해지고 돈 때문에 울고 웃는다. 그러한 자는 결국 인생의 참뜻을 알지 못하고 이 세상을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은 나보다 나은 사람은 싫어하고 나에게 아첨하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좋아한다. 재산은 없어질 때도 있고 도적맞기 쉽지만 스스로 닦은 착한 마음은 없어지거나 도적이 빼앗지 못한다. 입에는 꿀을 담고 마음속으로는 칼을 지닌 자는 정직을 잃은 자이다. 그러한 자는 겉으로는 친절한 채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진실을 망각한 채 거짓을 일삼는 자이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우리 마음의 자세 자체가 성현의 진리이다. 재주가 많더라도 솔직하지 못한 잔재주는 부리지 말라. 솔직하지 못한 잔재주는 인정받기를 거부하는 것이요 결국 자신이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남의 착한 일은 나타내주고 남의 허물은 숨겨주며 남이 부끄러워할 것은 말하지 말라. 어질고 착한 일을 시기 질투하는 것은 가장 추한 시기심인 것이다. 공든 탑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 제 아무리
뛰어난 솜씨와 언변을 지녔어도 참모습 자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외형이나 자태를 보고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요. 사람의 됨됨이나 진실을 보고 판단하는 것은 현명한 것이다. 유리하다고 교만하지 말고 불리하다고 비굴하지 말라. 자기가 아는 대로 진실을 말하며 주고받는 말마다 악을 막아 듣는 이에게 편안과 기쁨을 주어라. 지나치게 인색하지 말고 성내거나 미워하지 말라. 무엇을 들었다고 쉽게 행동하지 말고 그것이 사실인지 깊이 생각하여 이치가 명확할 때 과감히 행동하라. 이기심을 채우고자 정의를 등지지 말고 원망을 원망으로 갚지 말라. 위험에 직면하여 두려워 말고 이익을 위해 남을 모함하지 말라. 객기를 부려 만용하지 말고 허약하여 비겁하지 말라. 사나우면 남들이 꺼려하고 나약하면 남이 업신 여기나니 사나움과 나약함을 버려 지혜롭게 중도를 지켜라.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갖고 누운 풀처럼 자기를 낮추어라. 역경을 참아 이겨내고 형편이 잘 풀릴 때를 조심하라. 재물을 오물처럼 볼 줄도 알고 터지는 분노를 잘 다스려라.